피추가 오늘은 겨울나기 준비로 많이 바빠 보입니다. 자기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보통 25도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도네요. 가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입에 베딩을 물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 앞에 있는 베딩들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게 저를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 알겠어. 다시 한번 베딩을 입에 한 움큼 물고 슈르륵. 이때 뭘 먹는 것 같아서 찍었는데 지금 봐도 뭘 먹는지 모르겠네요. 톱밥을 먹는 중인가? 아니면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손을 접었습니다. 자기 혀로 제 손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줍니다. 부럽죠? 정말 가끔씩 깨무는데 깨무는 것도 안 아프게 깨뭅니다. 알겠어. 아니면 제 손에 햇맛이 나나? 아무튼 제가 창문을 닫아놓으니 피추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녕.